24절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목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과거와 현재는 안다고 해도 참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은 불안합니다. 언제 뒤돌아설지, 언제 멈춰버릴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그 사랑은 안전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하실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당할 것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이스라엘이 배신할 것을 알고도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하고 돌아서고 타락해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켜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악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장애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마저 이미 알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창조하시고 나서 나중에 인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사 이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내가 얼굴을 숨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안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계속 축복의 손길을 싹 일시적으로 거두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의도적인 과정이지 너희들하고 이제 끝이야. 너희들 향한 사랑은 끝이야 하고 사랑의 종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빛을 숨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게 빛이 가리려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추셔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속 말씀하셔야 되는데 때로 침묵하세요. 그런데 그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랑인 만큼 부재도 일시적으로 부재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이시지만 침묵하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후손들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후손 이전에 그들 자신부터 먼저 노래를 불러서 우리도 찬송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 참 기억하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의 완악함을 이제 고발하면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을 고백하는 이제 노래.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배반하고 떠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요 내용을 만들어서 부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대를 건너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계속 입술로 찬양으로 드러낼 때 이제 사탄이 또는 환경이 거짓으로 그들을 삼키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거짓은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진실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는 늘 제자리에 딱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몰아내고 거짓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늘 거짓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진리를 몰아내고 거짓이 제자리에 딱 그 진리가 있던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진리의 찬양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한 그의 삶의 고백이 늘 함께 부를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의 도구들마저 사용하셔서 이게 이제 찬송입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그래서 음악의 힘이 굉장히 커서 사탄도 이 음악의 힘을 이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타락한 노래.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진하고 깊은 사랑에도 이스라엘은 어찌 그리 쉽게 돌아서는지 한숨이 나올 지경이지만 그 사랑으로 현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참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구약시대에 아들의 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배반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지나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그들도 회복시키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우리가 푹 잠겨서 십자가의 사랑을 든든히 붙들고 그 사랑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반응하여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일꾼 투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사단이 흔들지 못하게 하시며 또 다른 모든 투표한 모든 우리 성도들도 자기는 일꾼으로 뽑히지 않았으니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사명받은 청지기임을 깨닫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